나왔니? 뭐야? 여기 있다. 뽀뽀제 키스테이. 여기 있니? 나 알림 안 오냐? 나 계속 들어가서 스크롤하고 있었어. 아, 나왔다. 나왔는데 나 이쪽에서 멈췄는데. 나 왜 이렇게 동글동글하냐, 씨. 헐. 헐. 헐만 나오고 왜 톡이 있단. 어, 왜 이러지? 뭐야? 아, 됐다. 움직인다. 움직여. 야, 와이파이 왜 안 되냐, 여기? 안 돼? 아, 나왔다. 하트도 와. 야. 댓글 안 되네. 이발했네. 맞아요. 저 이발했어요. 예, 이발했습니다. 아, 이게 엄청 길었는데 지금 잘라 가지고 되게 어색하네. 저 원래 여기까지였거든요. 앞머리. 그쪽까지였었어? 너무 길어 가지고. 많이 길렀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뽀뽀즈가 돌아왔습니다. 짜란. 짜란. 네, 저희가 키스데이 날 또 하기로 했었죠. 네. 아, 진짜 킹받네 갑자기. 키스데이 하기로 했었던 그 약속을 지키러 왔죠. 지키러 왔어요. 네. 네. 지켜야지. 지켜야지. 뽀뽀즈의 타이틀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쵸. 뽀뽀한 비록 너가 자꾸 아니라고 해도 나는 아, 쉽지 않네. 어쨌든 네, 여러분 제목 누가 지었냐고. 이거 한이 형이 지었어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저 어제 그 뭐지 버블을 보냈는데 계속 술 마셨냐고 물어봐가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아, 그냥 맞아. 나도 어제 버블을 사진 올렸거든. 어. 다들 술 마셨냐고. 아니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술 마신 게 아니고요. 절대 술 안 마셨고 정말 그대로 제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저도 술 마신 게 아니라 그 반신욕 해가지고 얼굴이 좀 빨개졌고, 그리고 그 잠옷은 제 잠옷이 아니라 호텔 잠옷이에요. 호텔 가운이었군요. 호텔 가운. 잠시만, 그럼 진짜 제목대로 가는 거야? 안 돼요. 그럼 방송이 불가합니다. 방송이 불가합니다. 안 돼. 별로 원하지 않아. 오늘 정인이 한이한테 뽀뽀해주니? 아니야. 아니래요. 입욕제 못 썼어. 입욕제 그 저희가 홈투어하면서 이제 맞아. 편의점에서 입욕제를 샀는데 맞아. 약간 온천 느낌의 입욕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분 추천 받아가지고 맞아. 저희가 몇 한 저는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 사가지고 이제 바꿔서 쓰기로 했는데 제가 오늘 이현이 거 빌려갈 겁니다. 저는 온천용 하나랑 그 다음에 그거 샀어. 그 탄산 들어간 거. 탄산. 탄산? 그러니까 탄산처럼 톡톡톡 아 치는데. 톡톡톡 스파클링? 어 예스 스파클링? 예. 상큼하게 터졌나? 아 저 오랜만이다. 그거 샀는데 그거 하니까 진짜 땀이 쭉쭉 나더라. 나 진짜로 근데 너무 좋았어. 맞아. 아, 또 하고 싶은데 너무 자주 하면 안 좋다 해가지고 오늘은 쉬려고. 아 난 오늘도 할 거야. 오늘도 할 거라고? 난 여기 와서 매일매일 하는 거 같아. 내 낙이야. 나도 그럴까? 너무 좋아. 아니 매일 해도 좋은 건가? 나 사실 잘 몰라가지고 매일매일 해도 나쁘지 않지 않나? 왜냐면 우리 몸의 수분이 80%가 수분인데. 그치. 90% 되면 좋지 않냐? 그치. 아니 근데 반신욕 하면 수분이 빠지잖아. 응. 물로 채우면 되지. 난 그래서 여기서 항상 녹차를 사요. 아. 아따 잘생겼네 둘 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이 키스 아닙니다. 네, 스트레이 키스입니다. 아, 키스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요. 분홍색 의자 뭐야? 저희의 취향은 아니고 네, 네. 호텔에 있는 네. 아주 귀여운 뽀짝한 그쵸 소파예요. 지성이 오늘따라 더욱더 다람쥐 같아. 여러분 전 쿼크합니다. 전에 누가 스트레이 키스라고 했는데. 아 이거 창빈이 형. 스트레이 키스 후! 아 너무 좋네요. 여기 정말 뭔가 일본 음식 뭐 여기 뭔가 되게 그거야 평화로. 맞아. 되게 조용해. 고요하고 그래서 나 오늘 그거 볼 거야. 이웃집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 응. 이웃집 토토로 볼까? 응. 나는 아직 안 정했어. 아. 아마 반신욕 하자마자 쓰러져 잘 수 있는. 이제 장마철이잖아. 다
잘 어울리는 영화 아니냐. 어떠냐? 어떤? 좋구나 이나. 어떠냐? 아주 좋구나 이나. 아 저는 사실 어제 버블을 보내고 잠을 못 잤어요. 밤을 샜습니다. 결국 밤을 샜어요, 여러분. 밤을 샜는데 이제 보내고 그 버블을 그냥 차라리 보낼까 했었는데 제가 12시 아 그 11시 반에도 안 자면 혼내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혼날까 봐 버블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작업했습니다. 아. 나도 어제 잔다 해놓고 한 시간 못 자가지고 그래도 곡이 이렇게 누워 있어. 곡을 잘 만들어가지고 아까 이엔이한테 들려줬는데 아, 이엔이가 아주 굉장하구만. 아주 굉장했다. 응? 굉장하구나. 그래. 굉장히 고맙다. 좋은 노래가 나왔어. 고맙다. 이 자식이. 일본 뭐 음식 뭐 먹었냐고요? 일본 음식 많이 먹었죠. 진짜 여기서 이치란 라면도 먹고 마제소바도 마제소바도 먹고 잠깐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날까? 아, 아니, 규동도 먹고 규동도 먹고 네. 굉장히 아, 저희가... 그리고 여기 오면 계란빵 먹으라 해서 난 계란빵도 먹었어. 아, 아기빵은요? 어?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왜 항상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지? 그러니까요, 항상 이제 아, 돈까스도 먹었잖아요, 돈까스. 아, 돈까스 먹었지. 그쵸. 아, 푸딩도 먹었습니다. 아, 푸딩 진짜 그 고베에 있을 때 맞아 고베에서 항아리처럼 생긴 맞아, 항아리 그쵸, 고베 유명한 그 푸딩이 있다고 해서 먹었는데 너무 너무 맛있더라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꼭 드세요. 먹어보길. 맞아. 아 그치, 맥날도 먹었지. 아 맥날도 먹었죠. 맥날 맛있어. 아 맞다, 고베규. 아 고베규 고기도 먹었습니다. 아 고베규 먹었습니다. 오코노미야끼? 오코노미야끼도 먹었죠. 아 그것도 먹고.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맥날에서 그걸 먹으려고 했거든요. 원래 그 빅맥인데 네. 패티가 4장 들어간 거 있었거든요. 패티 4장이요? 응. 어.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딱 품절이어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빅맥을 먹었는데 아 그것도 아주 기깔나게 빅맥은 맛있었습니다. 역시 빅맥이다. 빅맥이죠. 스테이는 뭐 샀는지 궁금해. 저희 스테이가 우리가 뭐 샀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스테이는 뭐 샀는지 궁금해? 해요. 뭐라고? 뭐 스테이는 뭐 샀는지 궁금해. 스테이는 뭐 샀는지 궁금해? 이게 스테이는 우리 애들이 뭐 샀는지 궁금해? 일까? 아니면 스테이는 뭐 샀는지 궁금해? 일까? 여기서 뭘 샀을까 우리가? 편의점만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네. 진짜 편의점만 갔어요. 편의점만 갔습니다. 편의점 투어 했어요. 편의점 투어를 패밀리마트에서 하죠. 패티 내장이 입에 들어. 아 당연하죠. 별거 아니지. 여러분 일단 입에 들어가면 씹고 넘기면 됩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즘 운동하냐고. 저요? 우리 둘 다. 아니 나는 저번에 말했었는데 아예. 저도 운동을 안 한 지 거의 2월에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거의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운동 안 한 지 1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그쵸. 몸이 많이 줄었지. 많이 줄었지. 나도 많이 줄었지. 하지만 괜찮아요. 맞아요. 저는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음악 작업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노래를 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겠어. 그래요. 지성아 살 빠졌어? 다 살 빠진 거지 전부. 그냥 형은 항상 똑같은데. 저는 똑같습니다. 항상 잘생겼다. 고맙다. 나중에 체중계 가서 뭐 여기엔 체중계가 없지만 나중에 돌아가면 체중계를 한번 올라가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한번 보고 빠졌으면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 좋은 생각이다.
백강고 해명하시오 둘 다. 아 일단 이엔이 같은 경우는 참호에서 배를 복근을 보여주는 게 그게 안무의 하나고요. 안무의 허용이죠. 근데 이제 허용. 배를 깠는데 놀랍도록 깨끗하더라고요. 민둥맨둥. 그래서 복근 운동을 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민자배인가요? 민자배군요. 벌레? 아니요. 맨날 봐서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따라 더워가지고 공기의 순환을 위해서 잠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는데 중요하지. 예,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저도 의도치 않게 이제 복근이 보여줬습니다. 의도치 않게 형은 복근이 보여줬잖아. 나는 의도하고 복근을 보여주려 했는데 복근이 안 보였어. 괜찮아. 너무 눈물이 나. 나는 그 마음 속에 복근이 보였다. 너 마음이 단단합니다. 복근 어디 갔냐고요? 복근이요? 잠깐 두고 왔죠. 네, 잠깐 두고 왔어요. 한국에 두고 왔습니다. 네, 정인님께 이제 탈부차 경영해가지고 제 거는 그래도 블루투스가 가능해가지고 택배로 받을까 생각 중. 택배요?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빈티지 좀 돌아오지 않을까요? 내적 복근 맞죠? 내적 복근이 있는 거 맞습니다. 사실 외근보다 내근이 더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치? 그게 더 이제 코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코어란 게 참 네. 중요하지. 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 너. 복근이 아이래. 복근이 아이래. 아 복근이 아이형이네. 복근이 좀 내향형이어가지고. 내향형이어가지고. 네. 복근이 네. 내향형이어가지고 모르는 사람 없어. 예, 네. 약간 사람 많으면 약간 낯 낯을 가려. 낯을 가려가. 괜찮은데. 뽀뽀즈 공식 포즈 만들어주세요, 제발. 야, 뽀뽀즈 공식 포즈 생각났다. 뭐? 우 반대로 우. 뽀뽀즈 공식 포즈입니다. 여러분. 슈테이가 이 부분만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마주 한다고 마주 한다고 드디어 성공했다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어? 지성아 핸드폰 케이스 폰 바꾸면 바꿀 거야? 맞습니다. 안 그래도 맞아요. 저번부터 계속 휴대폰 케이스 얘기하고 있었어. 우리 맞아. 한국 오기 전부터 거의 이거 2년 됐을걸요? 그치? 맞아. 휴대폰 산지 2년 됐지. 그치 그 정도 됐지. 거의 2년 돼가지고 거의 한 1년 반 2년 됐지. 그때 갑자기 그 안무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그때 전에 쓰던 거 액정이 갑자기 왼쪽이 찌지직거리더니 안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진이한테 야 나 휴대폰 배송 좀 해주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받고 그리고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맞아. 사과는 이제 밖에 좀 기스가 나면 아, 조금 맞아, 맞아.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때 마침 현진이랑 같은 기종이어가지고 현진이가 쓰던 거 이제 그냥 이렇게 그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몇 번 말했지만 네.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네, 여러분 실용성이죠. 일단 휴대폰 왜 휴대폰이냐? 휴대하기 편한 전화. 아. 이제 그 사람들과 사람의 통신이 원활하게 되기 위한 것이지요. 근데 케이스도 곧 패션이다. 케이스가 곧 패션이다. 아. 거울샷을 찍을 때. 네. 얼마나 이뻐 케이스가 이쁘면 이거 빼고 찍으면 더 이뻐요. 아, 아 그건 생각 깨끗해 못했네. 깨끗해 아, 그건 생각 못했네 내가. 아 그리고 제가 폰을 좀 자주 떨어뜨리고 약간 좀 막대하는 편인데 아. 이게 잘 보시면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좀 덮여 있어요. 이게 좀 더 올라와 있어요. 이게 케이스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제가 한번 길 가다가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케이스가 기스가 하나도 안 나와. 상상도 못했구나. 스마트톡에 비밀 고요? 아마 고일걸요? 이 정도면 고예요. 이 정도면 여기다 물 받아두면 한 3일 정도 마실 수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바꾸면 안 되냐? 안 돼. 안 불편하냐? 안 돼. 나 진짜 안 돼. 맨날 답답해가지고 맞아 이거 이제 제대 여러분 이제 제대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딱 되는데 넣고 싶다고 안 돼요. 넣고 싶다고. 야, 그래서 손 심심할 때 얼마나 유용한 줄 아냐? 계속
이거 이거 얼마나 유명한 줄 아냐?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나는 이거를 타고 싶은데. 너무 좋아요. 스마트 독에 대한 논쟁. 접시 대용이야? 예, 네, 가끔 포도도 올려놓고 먹어요. 쉽지 않네. 스파페가 뭐야? 스파페가 뭐야? 지성아 스파페 얘기해줘요. 스파이 패밀리. 아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 개인 브이앱 때 이제 그 좀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애니메이션인가? 오늘은 애니메이션 이엔이는 애니메이션 잘 안 보니까 안 보니까 잘 몰라요. 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걸 해야 재밌으니까. 내가 본 애니메이션은 도라에몽밖에 없어. 애니메이션이라면 그냥 네. 작품이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 짱구 좋아하지. 짱구 재밌죠. 짱구는 재밌지. 영화가 짱이죠. 영화의 그 끝부분에 이제 나오는 감동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맞아. 가슴에서 눈물을 흘리죠. 가슴이 저려. 아따 맘마? 아 나는 그거 좋아했었어. 아따 맘마 먹방 같은 거 있거든. 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있어. 맨 마지막에 맞아. 그리고 먹방 먹은 같은 거 있거든. 그거 진짜 많이 봤어. 맞아. 유튜브로. 진짜 재밌어. 너튜브로. 레전드 짱구 극장판? 레전드 짱구 극장판? 어른 제국이지? 아, 그것도 있고 이제 로봇. 아 그거는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짱구야. 넌 정말 크게 될 거야. 진짜 그거 봤을 때 진짜 울었어. 그거는 나 진짜 울었어. 근데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그 정말 그런 포인트들만 기억난다. 심장이 떨리는 거 갑자기. 지성아 마그리드 몇 장 챙겨왔어? 뭐 거의 연습할 아 거의 이거만 입고 다니고 거의 마그리드만 입고 다니는데. 나는 여기서. 마그리드 한 네 장 챙겨왔나? 네, 네 다섯 개 챙겼습니다. 저희. 지금도 마그리드. 마그리드. 예. 지성아 다리 좀 그만 떨어본 것 같다. 어, 저 안 떨고 있는데? 여러분 다리 떨는 거는 아 나 야 이 이거요? 이 이건가? 아 그거구나. 아 이게 그 지금 이게 제가 발목을 계속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있어. 아. 이거 다리 떠는 게 아니고. 참된 모델드. 참된 모델드. 안녕하세요. 저희가 마그리드가 짱이지. 마그리드 참된 모델. 모델. 마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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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아 바지 이쁘다. 이거 거의 저 데뷔 초 때부터 입고 있는. 이거는. 네. 안 버립니다 이것도. 진짜 언제 버리나 싶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까도 그 댓글에서 봤는데 MBTI 너무 맞추면서 살지 마 하는데 MBTI 널 맞추지 마 이러는데 MBTI가 저한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잘 안 버려요. 진짜 굳이 진짜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가 없어. 그럼 버리죠. 아 그치. 근데 나도 그래. 난 아직 쓸모가 이게 아직 쓸모가 있고 사용 가치가 있어. 그럼 계속 쓰는 거지. 그치 그치.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지. 옷 정리 좀 해야 되는데. 그니까 빵꾸 안 났어? 안 났습니다. 제가 관리 잘했거든요. 신기하네. 아니 진짜 모든 노래 쓰는구나. 네 그리고 제가 물건에 대한 애정이 좀 많아가지고 잘 못 버리잖아. 맞아. 맞아 나도 그래. 후 체육복 버렸냐고. 아 체육복 버렸죠. 네, 그거는 이제 거의 데뷔 초 이후에 버리지 않나? 데뷔 전에 버렸나? 데뷔하고 나서도 입긴 했어. 아, 그래? 잠옷으로. 아 잠옷으로는 맞지. 아 근데 보통 이제 학교 체육복은 잠옷으로 입긴 해. 그럴 수 있지. 제일 편하거든.
나한테 이거 먹은 집 봐요. 그래. 내가 하나 줄 걸 그랬다. 지성아, 너 오래 하는 멤버들한테 밥 한 번씩 얻어 먹어야 하는 거 까먹었지? 왜지? 나 저번에 마피아 게임 했을 때, 우리 MBTI 마피아 게임 했을 때. 아, 내가 밥을 사준 적 있었나? 형한테? 아니, 올해는 없는 것 같다. 그래? 아, 근데 올해는 어차피 우리가 약간 뭐 어디 갈 시간이 딱히 없어가지고, 네, 나중에 한국 돌아가서 시간이 있으면 그때 밥을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올해는 뭐 서로서로 그렇게... 뭐 사진을 거의 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잊혀진 안 돼! 형이 나한테 옷을 줬었나? 그거 그날 나 그 너 우리 집에 놀러 왔던 날 우리 집이란다 우리 숙소에 놀러 왔던 날 그날 내가 신발이랑 많이 줬잖아. 아 맞다 맞다 맞다. 신발은 한번 신었었고 나머지는 겨울옷이라 지금 있기에는 지금 있기엔 네. 너무 덥다. 너무 덥죠. 아. 정이나 일본에서는 지성이랑 동갑이야. 뭐 저는 솔직히 동갑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 하나. 예, 거의 호칭만 형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 그래 정이나. 근데 되게 미화감이 없다 이거는. 그러면은 나 승민이 형이랑 닉스 형이랑도 동갑이다. 그치. 그래 승민아 릭스야. 용고가. 얘들아 공공짜 하나 더 넣은 것 같다. 오늘따라 지성이가 더 동생 같아. 야 너. 그게 참. 아 참. 야, 옛날... 관리를 해야지 나초 엄마. 옛날엔 참 이게 듣기 좋았거든. 근데 요즘엔 조금 슬프다. 요즘엔 좀 슬프.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거든. 아 진짜? 아 근데 약간 더 성숙해져서 그렇지. 얼굴 선이 이런 게 좀 선이 맞아. 좀 두꺼워지니까. 좀 굵어지긴. 아 굵어진다. 미안. 두꺼워진다. 굵어지긴 했지. 굵어지니까. 얼음빵이 됐다. 배춘 아니 배춘 코카라니. 배춘 코카라니. 내가 원래는 엄청 그 그렇습니까? 배춘 정도입니까? 씁쓸하구만. 씁쓸하구만. 정이나 한이 형 가슴 아직도 제일 예뻐. 아니 그런 게 왜? 그게 왜 궁금해요, 도대체. 아 도대체. 일단. 스리라차의 가슴은 굉장하다 볼 수 있죠. 아주 죽진 않았습니다. 아주 죽진 않았습니다. 형태는 살아있죠. 굉장하구나. 스리라차의 그 가슴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이상하구나. 막상 하고 말하고 나니까 좀 부끄럽네. 아니 가슴 치아를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어, 어 가슴이 그만 민망해지게 가슴이 그만 아니 왜 다 몸매 얘기야? 어 스테이 경고 어 이거 아주 투명해. 투명해. 창빈이가 조만간 운동부에 배준다는데. 아 진짜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 어, 잘할 것 같아. 여러분 고립을 시켜야 돼. 여러분 이 작은 이러면서 여기 광배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땐 썸레스 이러면서 썸레스 전문 용어 쓰면서. 아 헬스 트레이너 같을 것 같아. 괜찮아. 우리 형 그래서 몸이 되게 좋잖아. 그건 맞지. 맞아. 한지성 같이 해줘. 안 돼요. 저 지금 운동 다시 시작하면 근육통 때문에 콘서트 때 지장이 있을 거예요. 진짜 제가 언제였지? 2년 전인가요? 저희 미국 투어 갔을 때. 아! 미국 투어 갔을 때 알지 너 그때 제가
아 해외 간 김에 내가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날 푸시업을 했는데 푸시업을 시작했는데 그날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100개 채우고 잤는데 진짜 근육이 다 꼬여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다음날 와 다음날 코너스레를 팔이 안 펴지고 아 진짜 진짜 아! 팔이 안 펴지고 가슴도 싹 말려있고 이러니까 진짜 콘서트 전에는 운동을 쉬다가 콘서트 전에 하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헬스 그만해 근육 그만 만들어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무리해서 운동하면 안 돼. 맞아. 맞아요. 괜히 욕심 부리면 안 돼. 지성아 볼살 어디 갔어? 여러분 제가 이제 슬슬 볼살이 빠질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 23살입니다. 슬슬 빠질 나이가 됐고 이제 그 볼살이 어깨로 갔으면 좋겠다. 나도 난 너네가 2PM 선배들처럼 콘서트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시는데? 멋있게 하시지. 굉장히 멋있는 아티스트가 되란 말이지. 어우 투명해. 이 말이 너무 투명해. 이 말이 투명해. 이 말이 투명해. 이 말이 너무 투명해. 벨트를 뭐 뭐라고? 벨트 그 있잖아 2PM 선배님들 그거 벨트 부고 안녕을 하는 거 그거 안녕메이 안 돼요 저희가 하면 안 돼요. 저희는 그 노래를 살 수 없어요. 했어. 진짜 아 근데 선배님들 너무 멋있긴 해. 선배님들 하면 진짜 그러니까 정말 섹시하긴 해. 맞아 정말 예. 섹시하시지. 보고 와 오 미쳤지. 얘들 하나 기대할게. 아니요 이거는 아니, 몇 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염해야지. 염해야 염해. 다 염해. 키즈의 밑값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저도 지키겠습니다. 아니 강방은 했잖아. 그게 최고 수위예요. 그게 최고 수위. 우리가 할 수 있는 섹시의 기준선에 대한 최고 수위. 딱 거기까지. 맞아요. 아니야 너는 염해야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생각이 지금 좋은 생각입니다. 한이 머디워트 의상이 바뀌었던데 저 이제 좀 더 파여 있고 그런 걸로 바뀌었는데 몰랐네. 네. 아 하긴 내가 무대 볼 일이 없구나. 그치 너 뒤에 있으니까 그때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좀 더 파인 걸로 바뀌었는데 시원하더라고요. 네, 정말 통풍이 잘 되는 곳입니다. 덮하자. 그쪽에서 덮하면 입을 이유가 없는데요? 거의 여기까지 파여있거든 그게? 아 진짜로?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염으면서 한단 말이야. 근데 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벌려져. 근데 이걸 덮하면요 그러니까 입는 이유가 없어요. 사실 난 그런 거 못 입는다. 댓글 진짜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침착해. 워워워워워 침착해요. 워워워워워워 침착해요. 안돼
아 버섯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거 지금 어린애들도 있어요. 진짜? 지금 어린애들도 보고 있어요. 순수하게 안 순수한 걸 요청하고 있대. 여러분, 너. 아니 너네가 먼저 무슨 소리야? 댓글이 먼저 했지. 에 이건 똑바로 하시다. 네. 무슨 우리가 먼저 했습니까? 저희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귀여운 거 해주라. 그쵸. 귀여운 것도 잘할 수 있고, 멋진 것도 잘할 수 있고, 그치. 무대를 찍는 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귀여운 무대 하는 지 오래되긴 했다. 아 그러니까 막 개꿀이라나 갑분싸나 맞아. 개꿀 뭐지? 아 개꿀 나다르다 필요해. 개꿀 내가 정하면 날아갈 거야. 이거 하나 플라이. 아 도미노도 이거 뭐야? 신메뉴. 아, 아, 그럼 크롭티 입어주세요 여러분. 크롭티 정도는 뭐 많이 입어봤으니까. 크롭티 정도는 야 괜찮아. 쉐딩 해달라 그래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아, 오케이. 내가 활동 때 처음으로 크롭티를 입어봤거든. 그러자. 근데 내가 도저히 그 탈색을 보이기에는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 그럴 수 있지. 시스루를 입었었지. 잘했어. 아직 크롭티는 안 될 것 같아. 자신이 없는 것도 있지만, 너무 부끄러워. 부끄럽지. 얼굴 아래도 다 싸매. 오 그러면 춤은 우린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 야, 야, 애벌레 되는 거지. 애벌레 되는 거야.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껴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 뭐지? 아주 작은 애벌레. 맞아. 오, 예. 드디어 헛벌레. 이야, 성장했다. 많이 성장했구나. 근데 나도 사실 가사 잘 몰라. 맞아. 괜찮아, 나보다 나니까. 상처만은 본데 이런데? 아 그래? 우리 둘이서 했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은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다. 나도 가사를 잘 모른다. 그래. 우리 노래 말고 가사를 잘 모른다. 그래. 사과머리 한 번 더 하자고요? 사과머리? 아 진짜. 개쿨 때 사과머리. 근데 좀 약간 너가 바뀌어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될 필요가 있어. 사과머리가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이쪽만 이렇게 하면 파여나 이렇게 파여나. 그럼 사과머리야. 에포. 뚠뚠뚠뚠뚠뚠뚠. 새로운 혁신. 진짜 그때 사과머리로 활동했을 때 귀여웠지. 나가기가 너무 부끄러웠어. 왜? 여기 사과머리 이렇게 하고 여기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부끄럽냐. 얼마나 귀여워. 너무 부끄러웠어. 아니야 괜찮아 너무 귀여워. 지성이는 스트레이키즈 노래 가서 헷갈려잖아. 맞습니다. 아 그니까 제가 약간 징크스가 있어요. 그니까 무대 위에서 가사 생각을 하면 이제 가사를 자꾸 까먹어요. 원래 그 약간 별 걱정 없고 약간 나오는 대로 해야지 잘 맞아. 맞아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하면서 느꼈는데 공연하면서 생각이 많으면 안 돼. 맞아 공연하면서 생각이 많으면 안 돼. 아, 점점 오른쪽으로 간대. 우리 일로 좀 와봐. 센터로 맞추자. 아 뭐 먹냐고요? 저 제로콜라예요. 제로콜라 페퍼 뜨는 맛다 뜨는 맛 제로콜라 Check out popcorn and
제아권의 지역곡 나라진 걸 없이 컴맨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왓치 블라블라블라 왓치 하나하나 어어 어때 유유 영영 유유 카메라가 좀 삐딱하다고? 너 왜 삐딱하냐 카메라야? 한번 삐딱하면 도미노? 한번 까딱하면 알아 나도 나도 알아 그거는 아 또 틀린 줄 알았지 나도 알아 그거 소리꾼 무대 봤니? 아 너무 잘 너무 잘하더라 진짜 잘하시더라 진짜 깜짝 놀랐어 예 그 엠믹스 친구들 아주 멋있어요 진짜 진짜 멋있어 정말 잘했어요 정말 변수점이 많은 분들인 것 같아 일단 노래는 기가 막히고 그냥 진짜 너무 잘하죠 아... 두피 양심 있으면 금발로 자라라고? 그러고 싶은데 멜라닌 색소 부족으로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랬던? 이제 다시 또 뿌염을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뚜루루루 얘들아 미국은 오픈마인드니까 미국 가면 저희가 오픈 마인드입니다. 뭐라고? 저희가 클로즈 마인드입니다. 제 핸드폰 뒤에 글씨가 써져 있다고요? 예? 아 이게 글씨처럼 보이나 보다. 아 이거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일본에서 꽂힌 음식? 푸딩 나 진짜 맨날 진짜... 푸딩 먹는 것 같아 푸딩 진짜 많이 네. 먹는 것 같아 푸딩 거의 편의점 갈 때마다 한두 개씩 계속 사가지고 푸딩이랑 녹차 아, 그냥 맞아 녹차도 많이 먹었지 푸딩이랑 아 그 일본 곤약 젤리가 맛있다 해가지고 아 맞아 오늘 곤약 젤리 되게 많이 사왔어 아 곤약 젤리 너무 맛있지 복숭아 맛 많이 안 먹어봐 아침 생방 어땠냐고요? 이게 이 생방이라고 하니까 되게 떨리더라. 아 뭔가 되게 많이 떨렸어. 저는 생각보다 안 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 왜냐면 거의 이제 이 춤을 거의 200번 쳤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떨었는지 모르겠어. 맞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떤 방송에 준비를 해서 딱 나갈 때 제일 무서운 건 저는 가사예요. 나는 계속 그러니까 춤은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이미 몸에 익은 대로 쳐서 괜찮은데 난 가사는 계속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왜냐면 하도 까먹은 적이 많으니까 그리고 생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사를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까도 나 생방 들어가기 전에 야 뭐였지? 맞아 근데 그럴 수 있어 원래 생방 전에는 내가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긴 해 맞아 무대 때도 그렇고 그래서 비우고 해야 돼 맞아 리허설 때가 그래서 더 잘한다니까? 리허설 때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해야 돼 맞아 리허설 때 실수를 해야 본방에 실수를 안 해 맞아. 제가 그래요 저 리허설 때 실수 안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요 알지 뭔지 알아 맞아 이 형은 리허설 때 실수를 해야지 꼭 다 이제 본방이나 그럴 때 실수를 안 해 아 그치 뽀뽀즈가 같이 부르고 싶은 곡 혹시 없어? 같이 부르고 싶은 거? 뭐 부를래? 낮은 거? 지금 이 높은 거 부르면 여기서 맞아 뭐가 있냐?
좀비 1절 볼래? 잘 몰라. 그 노래는 안 돼. 아직 빨리 아직 안 불러가지고. 너 뭐 있냐? 아? 너 플레이리스트 좀 보자. 이럴 수가. 네. 이렇게 다 K-팝이라니. 나 진짜 K-팝밖에 안 듣는구나. 대단한 녀석이라. 아니 이렇게 다 K-팝이라니. 노래는 다음에 부를까? 오케이. 매트리스 불러줘. 매트리스. 새로운 매트리스 샀어. 그 매트리스가 아닌 것 같은데. 나 매트리스. 매트리스. 오늘 밤 너는 나와. 그게 매트리스야? 나나나나나나. 아 맞아. 까지밖에 몰라. 그 되게 노래 좋아. 쭈쭈쭈두두. 뭐 곰새 말이라도 불러주세요. 오케이.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흐슥흐슥 자란 뭐야 뭐한 짓이냐? 뭐한 짓이냐 이게? 곰세 마리를 이렇게 불러본 줄이야. Yes. 재능 낭비 같대. 소울 레전드다. 동료가 왜 이렇게 끈적해?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Yeah. 하나 짱구 노래 불러줘. 하나 둘셋넷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장구의 하루. 뭐지? 가사가 뭐냐? 피카츄라 이츠 바이코 뿌기 바타풀 야도라 그 다음 또 있지.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가자! 그만하래. 어린이들 울겠다래. 소름이네. 비전투 성원하겠다? 비전투가 아 맞나? 아 비전투 야도란. 비전투 야도란 파이리 고부기 버터풀 야도란 비전투. 아 이거. 너희가 행복하면 됐다. 뽀뽀지도 않게 뽀뽀뽀 불러줘. 뽀뽀뽀 노래가 뭐야? 엄마가 출근할 때 뽀뽀뽀.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이게 아닌가? 엄마가
어, 아빠 누구냐? 모르겠다. 가사가 뭐지? 나중에 둘이 드라이브도 불러줘. 아 민호가 썼다고요? 아 둘이 같이 쓰긴 했어. 둘이 같이 몰라요. 근데 저희는 잘 모릅니다. 맞아. 둘만 알겠지? 응, 둘만 알 거예요. 아 이제 또 저희 밥이 왔다고 그러네요. 밥이 왔대? 네. 아 그래? 이제 슬슬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키스데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부모, 그 형제들. 자매들께 그 오빠 한 번씩 해주시고 사랑 한 번 해주시고 잘 항상 열심히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셀프 뽀뽀도 많이 해주시고 형은 형 친형한테 뽀뽀할 수 있어? 아니 못하지. 아 나도 못해. 네, 어쨌든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이제 6시 47분인데 네. 이제 오늘이 거의 대여섯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건강하세요. 오케이 우리 서로 뽀뽀하는 것도 서로 뽀뽀 키스 날리자. 오케이 여기 퉁치자. 됐. 오케이. 자 여러분 저희는 이만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이게 안녕.